태국 것은 우리가 왜 그러냐면 81년도 1월 7, 8, 9, 11일 날 인구 종합해서 작전 중에 침몰이 돼요. 이분들이 피난민들을 많이 달랐대요. 뭔 사람도. 그렇게 아시고 저 태극기 있는데 어떤 태극기 당번 비가서 지금 사람이 태극기도 보지 않아. 아이고 참. 일단 막걸리 몇 잔 줄라고 했더니 아니 아까 뭐라고 엄마 왜 있어? 아, 내일 저기 있어요. 태국 국기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 이 땅은 저 철도청 소유인데 옛날에 이 길로 해서 아까지 가던 철길입니다. 철도청에서 이제 520톤 기준 받아가지고 주차장. 여기 이제 예치한테 김종석 영웅탑도 세워야 되고. 뜨거. 아 이제 이인태 이사님 좀 도와줘 빨리 하나. 아 힘을 모아야 시름에도 이기고 전투에 이길 거 아니요. 우리 이제 이 가수님이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태국 있잖아요. 거기 있었을 텐데. 아, 그렇게 잡으라고.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73년 전 인구에서 올해가 73주년이니까 6.25는 70주년입니다. 아무도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이 언덕마루에 그들이 탑을 세워서 그분들의 넋을 추모하는 것은 지나가는 길꾼들이라도 이걸 보면 이제 마음이 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7년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7월 2일까지 우리 아군 독자적으로 싸워서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유엔군의 역할은 그렇게 소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탱크 하나도 없고 포 하나 없는데 30일까지 방어를 했다. 그분들이 참 참혹한 현장인데 자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이 탑이 좀 한쪽으로 기울게 큰 소리로 시작. 동해물과 배 Oh!
1459명의 소북영결 영변과 1951년 1월 18일부터 12일까지 각종 침몰된 6명의 태국 소북 영웅님들의 영변과 방생을 위한 동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정. 70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소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이곳 인구 해변에 선사하신 소국 영령님들과 유엔군 연방국의 영령과 국내 왕생을 기도드리고 인들이 못다 이룬 남북 통합 통일을 반드시 살아있는 곳의 우리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바로 저 우리 저 이현찬 회장님 어디 아까 만나서 고마운 것 같구나. 임정재 유군장님. 유군장님은 그쪽에다 호소를 놓으시고 그쪽은 이쪽에다 그렇습니다. 이런 집으로 시집 가야 되겠다. 아, 이거죠.